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아모레퍼시픽. 올해 기업 주요 목표는 비즈니스 체질 개선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64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 수출에 나서서 전 세계를 무대로 K-뷰티 선봉장 역할을 해왔지만 아시아 매출 비중 약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사업은 지난 2분기에 약 4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어 3분기에도 적자 폭이 5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이나 일본, 인도 등 이 비중국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한할령 타격은 국내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이 면세점 매출 부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 수익성도 약화되고 있죠. 여의도 증권가에서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긴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징인 회사입니다. 팔순을 맞는 아모레퍼시픽이 노익장을 보여줄지 기대해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